TMF 사태가 뱅잼이 금산 분리를 풀려는 정부 규제 완화 노선에 경고음을 울립니다. 금산 결합이 산업 자본의 도덕적 해이를 키워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대로 우려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5천억 원 넘게 공적 자금을 지원하며 값비싼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인 양사는 산업 자본이지만 피지업을 해왔습니다. 이에 고객 돈 유용 의혹이 번진 상황입니다. 금감원장의 뱅잼 폐지론이 무색하게 휴텐 대표는 사기 횡령 뱅잼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인사 다툼에선 뱅 규정이 근거가 되나 뱅잼 폐지론과 충돌합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용입니다.